안녕하세요, 유빌라테 가족 여러분. 저는 작곡가 이승훈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극동방송 언의합창단 지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빌라테와의 저의 첫 인연은 칸타타를 편곡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칸타타 언약, 길, 진리, 생명, 승리의 주 기쁨의 찬양, 기쁘다 구주오셨네 등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면서 유빌라테와 함께했고, 그리고 작년에 유빌라테 TV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합창 작곡가로서는 오래 생활을 해왔지만 이번에 찬양 믿음의 반석 위에를 통해서 유빌라테 작곡가로 첫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믿음의 반석 위에는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베드로 믿음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죠.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구상하게 되었고, 실제로 올해 저희 교회 11월 입당 예배 때이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교회 창립 주일이나 아니면 신년 감사 주일 또는 임직식 이런 교회의 중요한 행사 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보 첫 부분에 보면 페스티브라는 영어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축제이지요. 우리 성가대가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기분으로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성도에 다 함께 찬송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교회 사정에 따라서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시면 더욱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성가대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은 정말 오랜만에 성가대에 모여서 찬양을 했었는데,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성가대 찬양의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줄 몰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로웠다고요. 저도 그 말씀에 동감했고요. 또 감동이 남달랐었습니다. 매주 찬양을 할수 없고 또 완벽하게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성가대가 또 성가대 지휘하시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도구인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휘자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유빌라테를 통해서 더욱 은혜로운 찬양을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